태풍이 불면 단단한 나무는 부러지지만 갈 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갈 때는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더 낫다는 얘기죠? 유돌이죠, 유돌이. 유돌이? 유돌이 아, 네. 있어야 된다. 융통성. 융통성, 유돌이 그렇죠.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갈 때처럼 융통성을 좀 가지자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너무 단단하고 너무 고집스러우면 그 주변 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여자 마음은 굉장히 융통성 있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이야, 그거 미치겠네요. 네, 융통성 있는 여자 마음. 정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융통성이 또 좋은 것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결단력이 있을 때는 있어야 되겠죠, 네, 결단력이 당연히. 있을 때는 딱 있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정말 바람에 불때 이게 흔들리지 않고 똑 부러질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똑 부러지는 사람. 네. 그렇죠. 똑 부러질 때는 또똑 부러지고, 융통성이 그렇죠. 있을 때는 융통성 있게. 네. 네. 이렇게 적당히 잘 묻어가자는 얘기예요. 네. 오늘의 인트로에서 또 좋은 교훈을 적당히 얻어봤습니다. 살자, 네. 뭐 이런. 적당히 잘 묻어가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마음은 융통성이 있다라는 새로운 격언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절대 동의 못하겠다. 네. 네, 네 번째 시간 어쿠스틱 기타 헥스 D700C 2 모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확 고급화가 진행이 돼요.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는 50만 원대 초반의 가격대에서 이번에 74만 7천 원으로 약 20만 확 원이 뛰었죠, 확. 뛰었습니다. 확 네. 뛰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스펙들을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가격대이기는 네. 합니다. D700C 2 모델 스펙 먼저 살펴볼게요. 인도네시아 원산지에 104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드레드넛 쉐입, 아주 큰 드레드넛, 네.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에 엥겔마스 프로스 올라가 있어요. 지금까지 시트카였는데 엥겔로 엥겔만으로, 네, 바뀌었죠. 바뀌었고요. 그리고 바디에 솔리드 인도네시안 마호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온두라스 마호가니 있죠? 네. 온두라스 마호가니의 그 같은 수종을 이제 인도네시아 자바섬에다가 새롭게 조림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현지에서 마호니라는 애칭으로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마호가니하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혼두라스 마호가니와 같은 수종으로 새롭게 자바섬에서 조림을 한 마호가니 해서 마호니라고 마호니. 불린다고 합니다. 4개 원피스 인도네시아 마호가니 스탠다드 C 쉐입에 올라가 있고요. 지판에 에보니. 스펙이 확실히 고급화가 되었죠. 목젖. 네, 목젖 있죠. 목젖. 나 고급 기타야라고 주장하는 목젖이 여기 생겼습니다. 아주 네. 강하게 생겼네요. 네. 그리고 요 로고도 바뀌었어요. 네, 로고도 네. 네. 좀 뭔가 더 새로움을 더 하겠다에 이제 의지가 그렇습니다. 보이죠? 네, 그리고 이제는 그로보형 아니고 그로보입니다. 네. 네, 그로보 크롬 블랙 페그가 다 장착이 되어 있는 헤드머신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넛, 본셋들. 네. 그리고 피쉬맨 소니톤 픽업. 헥스의 에보니 브릿지까지 올라가 있고요. 이게 가방이 여기 기본 제공되는 가방이 이것만으로도 이미 10만 원어치 이상을 하고 있지 않나. 괜찮은 네. 게 나왔어요. 묵직하네요. 무게도 상당히 무겁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두꺼운 소재와 안전장치들이 곳곳에 네.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노 케이스 생각나네요. 수납 공간이 네, 맞습니다. 수납 공간이 많네요. 아주 넉넉합니다. 이쪽 뭐 잡다한 것들을 다 넣어갖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도 넣어갖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게 여기다가. 진짜 크다. 네, 수납 공간이 아주 뭐 엄청나네요. 이거는 이펙트를 겨냥한 건가? 네, 뭐 완전 크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께도 튼실하고 어깨끈도 네, 튼튼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10만 원어치 이상의 가치를 할것 같은 네, 폼 케이스가 같이 번들로 제공이 됩니다. 네, 신체 검사 해볼게요. 네. 120까지 가긴 가나요? 120까지 안 가는데요, 얘는? 네, 120까지 안 가요. 115. 115. 밑에요. 네. 77. 77. 115, 77. 지금 명호 씨가 여기서 이기면 이제
승리 확정인데요. 확정입니다. 네. 확정. 그럼 3연패 수렁 끝에 드디어 1승을 하시는 건데. 아야. 미안합니다. 여기서 퍼펙하면 진짜 웃기겠다. 무기몇 대면 1, 2, 5, 그렇군요. 아. 예. 그래. 아까 생각보다 잠깐만. 가볍게 나오더라고. 아, 이쪽으로 가는 건데. 3대 1. 제가 좀 쫄깃하게 해 드릴게요. 질 때지더라도. 아니, 별로 안 쫄깃해요. 네, 2.04요. 네, 스트로크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소리 좋습니다. 소리 좋은데? 네, 좋습니다. 마호가니, 고급형 마호가니 사운드가 나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74만 7천원짜리 소리입니다. 괜찮은데요? 네. 이거는 엘릭서보다는 다다리오나 그런 게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쪽 계열에 약간 사각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는. 엘릭서는 너무 약간 샤방하잖아요. 근데 이 소리 자체가 약간 좀 샤방한 것 같아요. 하이 역대가 네. 있죠. 네. 앰프 들어볼게요.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중립 놔두고 칠게요. 아, 소니톤이 조금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스펙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합당한 약간 네. 픽업이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픽업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았을 텐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봐요. 뺄게요. 좀 아쉬워요. 네. 빼고 칠게요. 다 뺄게요. 다 뺀 거예요. 다 뺐는데도 다 안 빠지네요. 톤 조절했어요. 네. 이게. 그래도 안 빠지네. 소리가 나쁘진 않은데 전 개인적으로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네. 그 앰프톤이. 네, 앰프톤이 많이 무겁습니다. 다 빼도 다 안 빠지는 소리예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오겠습니다. 무게감이 더 느껴지네요. 무겁죠? 중 조금 아쉬워요. 네, 다 빼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은 게 아까 이제 그 제작 의도를 저희가 좀 전에 들었을 때 그 픽업은 무난한 소니톤으로 일단 해놓고 나중에 이제 유저가 필요하면 직접 바꾸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의견을 들었었는데 이게 사실 그 스펙에 맞는 합당한 픽업이 처음부터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유저 입장에서는 제일 마음 편하고 그렇죠. 좋죠. 그래서 74만 원 특히 이 가격대라면은 이 가격대라면은 적절한 픽업이 애초에 달려 있어서 그 기타와 그 픽업 간의 상성과 밸런싱도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90에서 100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럴 거면은 이제 스펙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날 기타의 소리는 앰프 사운드가 아닌 기본 소리는 너무 이만큼 좋아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네,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어요. 상대적으로 픽업과의 상성이 안 맞으면서 약간... 픽업의 그 퀄리티가 더 떨어진 느낌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초에 기타 스펙을 살짝 낮추더라도 픽업을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그 테일러의 고사양들을 보는 듯한 네, 테일러의 네. 고사양이 요새 이제 그 ES2가 그 그렇죠. 기타를 감당해내질 못하면서 새로운 픽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계속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그, 것 같아요. 네, 테일러의 고사양 모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지금 낮은 가격대에서 헥스에서 지금 비슷하게 답습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네, 픽업 말고 기본 소리는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있고요. 네. 네, 소리 좋네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네, 엘리베이션 뮤직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엘리베이션 뮤직 듣고 오겠습니다. 뿅!
엘리베이션 하시고 네. 음악을 그냥 엘리베이션.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네, LL16DAR 모델. 이 반주 해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아이 좋네요. 네, 한 줄평은 359화에 아마 아쿠스 기타 LL16DARE 모델이었는데요. 아, 진짜 이 밑에 이분 아, 너무 웃기. 빔프리세님, 일본다운 깔끔함이 느껴진다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ARE 이렇게 써놓고, 그거를 야레야레라고. 야레야레. 야레야레. 예. 야레야레가 이제 이런이라는 뜻의 일본의 그런 어떤 이런. 감탄사가 야레야레. 되겠죠. 그래서 ARE 써놓고 야레야레 사스가 니혼노 기타 데스네 스바라시네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 이분 에, 정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악플로무님 오랜만인데 네. 야마하는 너무 자주 보는 브랜드라 지겨워서라도 까고 싶은데 이누 아재의 표현이 내가 아재인 걸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려, 생각보다 나이가 별로 젊으신 것 같습니다. 이누 아재 표현 이외에는 딱히 다른 표현이 안 나오는 기타네요. 톤소리도 좋고 픽업은 저 가격대에 비교 대상을 못 찾고 까고 싶어도 까기 힘든 기타입니다. 오. 한 줄평 이누 아재 같이 까고 싶은데 깔 게 없는 기타. 나를 까고 싶어요? 나하고 마음이 통했어. 까고 어떡하지? 까고 싶은데 깔 데 없 다는 게 참 다행인가 싶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까고 싶었다는 게 서운하기도 하고 칭찬이 네. 아닌지 이거 잘 모르겠네요. 아, 이 사람 진짜 까고 싶은데 깔 데가 없네. 기분 미묘하지 않아요? 그렇죠. 뭔가? 네.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야레야레 드릴게요. 빔프리세님 네. 아, 스바라시네 네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외모씨부터 한 주편 드릴게요. 이제 헥스라는 브랜드에서 이 정도 가격대에 뭔가를 내놓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약간의 뭐랄까 시행착오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는 길에 고난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올라가는 길에 고난. 네, 알겠습니다. 보통 아들이 아빠 옷을 입었을 때 이렇게 막 통이 너무 많이 남고 막 이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그 반대의 느낌. 아~ 네. 그래서 아들 옷을 입은 아빠 이렇게 그 부분의 밸런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가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86만원까지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로즈우드라 명호씨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기본 소리가 좋을 거라는 건 믿어 의심찮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는... 또 소니톤이에요. 네. 요거는 걱정이 됩니다. 네, 조금 걱정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DG750CE 86만원짜리 모델 점수 드릴게요. 네 네임은 지방대로 하고 있어. 네, 융통성 있죠 지금. 여자네. 여자의 마음 같은 진행이에요 지금. 일단 스펙은 좋아졌기 때문에. 네. 점수 몇 대 몇? 7.0을 네. 주셨구나. 저는 그 밸런스 안 맞는 거에 대한 불만이 좀. 저는 응원입니다. 응원이군요. 네, 왜냐하면 헥스에서 이렇게 나온. 그 제품 자체가 지금 처음이잖아요. 이 정도 가격대가 그냥 시행착오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채찍과 당근. 네, 그렇다고 네. 생각하십니다. 예, 평균치 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7.5.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채찍과 8당근으로 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G750CE 모델로 기대를 잃지 않고 네, 다음 시간에 가장 오늘의 비싼 기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